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그림자의 성에서 엔딩 보스방까지 루트 가이드와 서쪽 지역 맵 여는 지도까지 먹으러 가볼 겁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그림자의 성 보스를 잡아야지만 엔딩 보스까지 가는 길이 열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서쪽 라프의 지도부터 먹으러 가볼 겁니다. 핑을 두 개 정도 찍을게요. 대충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지점은 모스의 베어입니다. 자, 여기서 말타 줄게요. 자,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핑 찍은데 2번. 이게 애벌레가 나오는데 애벌레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템 그림자 나무 파편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 앞에 있는 거 룬 먹어주시고요. 자, 황금나무 밑에 저편에서 온 회복 먹어주시고요. 오른쪽 동굴로 나갈게요. 동굴 방향에서 살짝 위로 올려보시면 또 큰 동굴이 있어요. 왼쪽에 이쪽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프지어 아까 핑 찍은 곳 1번 핑 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내려와서 정면에 보이시는 축복 하나 찍어줄게요. 축복 찍고 왼쪽 정면으로 보면 이제 거대 거인이 있는데 활쏘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왼쪽 벽 따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서쪽 지역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로 먹었다면 라우프 지역 맵이 다 열렸을 건데 여기서 축복 두 개만 더 찍고 갈게요. 길 따라 쭉 가줍니다. 신전도시 페어. 오른쪽 정면을 쭉 갈게요. 여기서 축복 찍어줍니다. 현재 위치는 신전도시 페어 축복이고요. 여기 깊숙한 데까지는 두 번 오기 그러니까 한 번 더 찍고 와줄게요. 여기까지 핑 한 번 더 찍을게요. 3번 핑 찍어줄게요. 축복 기준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 꽃이 있는 라인으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빨간 색깔 벌레들이 나오는데 투사체를 던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하이드하는 식으로. 왼쪽 위로 일단 먼저 가줄게요. 여기서 아이템 서리하고 옵니다. 묘지기세의 깃털 갑옷 먹어주고요.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올게요. 여기서 점프. 얘 좀 빡센 놈이 있는데 얘 조심하시고. 오른쪽 위에 축복 하나 찍어줄게요. 한 군데만 더 찍을게요. 응? 물 따라 쭉 가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쭉 갈게요. 물 따라 쭉 오시다 보면 이제 던전이 있습니다. 던전에서 초폭 하나 찍을게요. 던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제작사 하나 먹을게요. 절벽 따라 쭉 가줍니다. 초록색 돌 튀어나온 곳에서 도공 제작사 하나 먹을게요. 다시 지하 던전으로 들어가 줍니다. 정갈강 지하 묘지. 현재 위치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초폭 찍을게요. 자, 그리고 지도를 열어서 저번에 뚫어놨던 고가교회 작은 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라우프의 옛 유적 지역을 왔고요.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정면에 보시는 저기 제일 커다란 성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는 지역이 꽤 넓기 때문에 말이 타지거든요. 말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나와서 왼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거 타셔도 되고, 저는 이제 정식 루트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길 따라 쭉 갈게요. 여기 바로 있는 지역에서 지하 오른쪽에 그 나무 위에 있는 템들 먹어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돌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안에 가서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빙 돌아 다시 지하로 내려가 줍니다. 쭉 보시다 보면 여기 돌문 열어 주시고요. 가서 오른쪽 앞에 연기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질게요. 떨어지는 기준 정면 보이시는 석상 기준으로 오른쪽 가서 나무 위에 아이템 먹어 주시고요. 다시 길 따라 쭉 가겠습니다. 여기 정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엘리트가 있을 건데 지금 바로 안 잡으셔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쭉 오셔가지고 초폭을 찍고 잡으실 분들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폭을 찍고요. 현재 위치는 라우프의 옛 유적 동쪽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다리 따라갈 거예요. 정면에 불거인 나오는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게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정면이랑 오른쪽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2단 점프 다시 왼쪽 왼쪽 벽 따라갈게요. 벽 따라가다 보면 엘베가 있는데 엘베 타줄게요. 자, 다시 말 타고 정면으로 쭉 달립니다. 계단 올라가자마자 오른쪽 보시면 빨간 지역이 있습니다. 불 켜진 곳, 빨간 지역. 자, 빨간 지역 여기 투사체 날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왼쪽 엘리베이터 탈게요.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정면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갈게요. 계단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왼쪽 축복 찍어주시고요. 현재 위치는 뽀뽀오리입니다. 정문 앞. 여기 들어가서 보스를 잡아주시고요. 보스 잡고 축복 찍고 정면으로 보이는 문으로 나가줍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의 성 보스를 잡아서 불씨를 받는데 여기 있는 나무를 태우셔야 됩니다. 나무를 태우면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벨라트 성 검은 그림자 나무들이 다 타서 이제는 이쪽으로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수 무대 이쪽 우리 제일 처음 보스 잡았죠?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는 방법과 저희는 여기서 바로 나무 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스방까지 쭉 갈게요.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쌍날검 지역이고요. 얘도 무시할게요 그냥. 무시하고 쭉 가셔가지고 여기 점프 두 번 축복 찍어주시고요. 이쪽이 아까 전에 벨라트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길이고요. 저는 계단 타고 가셔도 되고 밑으로 가셔도 돼요. 계단 타고 왼쪽 여기서 점프 쭉쭉 가줍니다. 오른쪽이나 뭐 왼쪽 아래 뭐 이런데 파밍은 나중에 축복 찍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왼쪽 여기 투사체 날리는 애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지역은 여기 나무 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도 웬만하면 무시할게요. 저기 머리 위에 한 마리 더 있기 때문에 대기도 무시. 여기 대문 열어주시면 대문 열 때 무적이니까 열어주시고 정면 들어와서 축복 찍어줍니다. 자, 축복 찍고 계단 타고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왼쪽 다시 오른쪽 점프. 여기는 새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도 투사체 던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계단 보고 점프.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사다리 탈게요. 사다리 한번 더. 왜냐면은 이쪽 루트는 이제 엘리트가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쪽 루트 타시는 것도 좋아요. 이 친구가 있군요. 이 친구가 저희가 가야 될 곳은 저쪽. 올라가서 오른쪽 계단 안으로 쏙 계단 타고 쭉 올라가 줍니다. 얘네 둘은 잡을게요. 자, 여기서도 엘리트가 있는데 얘도 무시해 줍니다. 스태미나 관리해 주시고
계단 타고 쭉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축복 찍어줍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스 잡아주시고요. 얘 진짜 독하다, 맞죠? 보스 잡아주시고요. 보스 잡고 나서 아이템 꼭 먹으셔야 됩니다. 왼쪽 여기, 그 다음에 문 옆에 여기, 그 다음에 문 지나서 계단 타고 쭉 올라갈게요. 여기서 엘베 타고 자 타고 올라왔다면 또 쭉 올라가 줍니다. 여기 축복을 찍어주시고 정면에 보이는 보스가 DLC 보스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여기 밑으로 보이시는 계단이 그 벨라트성 신수 잡고 올라오는 곳 여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